귀찮아요. 어? 엄마가 싫어요. 엄마가 뭐 했다고? 싫어요. 싫어요. 아빠 굴 먹으래. 굴 먹고 싶어? 응. 아우. 한시윤씨 맛있어요? 이제 뭐 할까? 책을 읽을까? 아이패드 할까? 아이패드 하고 싶어? 응. 알았어. 모두 크게 튀기면서 누가 1등이야? 이긴 사람이 별을 받았어요. 이게 누군데? 엄마가 일어났다. 엄마 일어나. 아침이야. 아침이야.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시현이 오늘도 기저귀 예시 안 했어. 가디건 어제 입힌 게 좀 아직도 가디건 좀 두꺼운 것 같아 시은이한테. 나는 있는데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귀엽지? 아 이제 밥 해야지. 아 귀찮아. 오늘 핫도그 먹여야겠다. 아 힘들다. 시은아 핫도그 먹자. 엄마 오늘 아침에 왜 핫도그 먹었어? 밥이 없어. 엄마 왜 두 개 했어요 엄마? 어 두 개다. 시윤이 많이 먹으라고요. 두 개 두 개 두 개. 케찹도? 네 케찹도요. 오케이. 핫도그 먹고 우유 한 잔 싹 먹고. 네. 그리고 배도라지 먹고 나가자. 네. 알았지? 엄마 굴젤리도 먹고 나가자. 굴젤리도 먹고 싶어? 네. 굴젤리는 밤에. 어린이집 갔다 와서 밤에 자기 전에 먹고. 꿀젤리도 먹고 싶지. 꿀젤리도 먹고 싶어요. 이거 이거야 진짜 이거. 잠깐 이거 해서 아니 언니 좀 잘 닦아. 여기다가 발을 빼야 돼. 쭉 나왔나? 나왔다. 그 다음에 시윤아 배도라지 먹자. 아빠한테 까달라 그래. 아빠 까주세요. 까도 돼. 내가 우리 집 말고 입에다 떠 있게 할게요. 그래. 쭉쭉 빨아먹을게. 그렇지. 아이고. 다녀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좀 있어요. 가자. 잘 다녀와, 시윤아. 엄마 이거 타고 가야지. 갔다 올게. 갔다 와요. 바이. 시윤이가 이제 드디어 등원을 했습니다. 시윤이 진짜 많이 컸죠. 근데 시윤이가 올 7, 8월에 진짜 많이 아팠어요. 병원을 한 6, 7번? 더 간 것 같아요. 기관지가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약해서 그런지 봄에는 기관지염,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또 감기 걸렸었고 가을에는 환절기로 감기 오고 고열에 감기를 계속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프면 이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이의 몸이 괜찮을지 혹은 약에 막 내성 생겨가지고 약이 안 먹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윤이한테 배도라지 기관지에 좋다는 걸 알고 먹이려고 했는데 그 약간 쓴맛이 나나 봐요.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윤이가 잘 먹고 있던 캔틴9에서 헤이솜이라는 배도라지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받아서 먹였는데 보통 쓰면 애들이 거부를 하거나 막 뱉거나 하잖아요. 근데 거부감 없이 그 한 포를 다 먹더라고요. 이게 성분을 확인해보니까 타 제품이 배도라지 위주라고 하면 여기 캔틴9에서 나온 헤이솜은 배도라지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수세미랑 작두콩까지 50% 이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분에서도 마음에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라 저랑 한우도 시윤이 먹을 때 하나씩 같이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큰 박스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열면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연한 차, 주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진해요. 청
콩처럼 진하고 맛이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기도 하고 쓴맛이 없어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간 배, 도라지, 작두콩, 수세미 다 국산 원물 사용했다고 하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아, 성공! 성공! 희연아,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았지? 응.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밥 먹자. 혼자 갈게. 아빠 손 안 잡을 거야? 알았어, 혼자 가봐. 하나, 둘. 그럼 이제 바지. 바지. 아, 진짜 장난꾸러기. 입고 오세요. 햄 줄까? 아니요. 안 먹어요? 네. 아, 맞다. 시윤이 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거 물에 다 헹궈서 주거든요. 빵. 그치, 시윤아? 자동차 놀이 아니고 뭐 했어? 알려줘봐. 아키랜드는 너무 알아봤는데 내가 못해. 아키랜드가 좀 어려웠어? 네. 시작! 출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에이! 실패! 네. 시윤아! 우리 귤젤리 먹을까? 네, 네. 어, 한 입에 다 넣어. 다 먹으셨을까? 잠만 줘. 줄줄이 한 번 넣어? 응. 안 돼. 하루에 하나만. 내일 아침에 또 줄게. 아, 두 개 넣었나? 내일 아침에 두 개 달라고? 응. 어, 줄젤리 아주 빠져 사세요. 나도 하나 줘보세요. 나도 하나 줘보세요. 시윤이는 먹지 않았어? 자. 아니야. 뭐. 내가 아, 내가. 시윤이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 이게 그렇게 맛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빵! 좀 짜져, 밑에. 아빠 다시 시켜줘, 진짜. 아, 이제 아빠 어, 하나 입에 먹을게. 있잖아, 슈니. 슈니 먹었어. 아빠 하나 먹을게. 목이 칼칼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슈니가 잘 먹는 이유가 있다니까. 슈니아,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거는 내일 또 먹자, 시윤아. 응. 맞지? 아빠가 많이 안 먹어야겠다, 시윤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치? 저녁에는 양치를 잘 안 하는 이 시윤이를 위해서 헤이펄 프로폴리스를 먹이면서 구강 건강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감귤맛 젤리라서 시윤이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요. 프로폴리스는 면역력에 좋다고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형을 사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1mg 미만이어가지고 이나 많아 싶더라고요. 그래서 캔틴라인에 상담을 받아보니까 프로폴리스 그 주요 성분이 있잖아요. 그 플라보노이드가 8mg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함량이 진짜 괜찮아서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요거 하나 챙겨주고 있어요. 진짜로. 그 프로폴리스 먹으면 그 특유의 약간 쓴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안 나서 그런지 시윤이도 하루에 두 번을 먹으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 귤젤리 달라고 하고 자기 전에도 귤젤리 달라고 하고 막 하루에 이거를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두 개씩 먹은 날도 있어요. 그 정도로 거부감 없이 진짜 잘 먹고 있어요. 한우도 이제 목이 칼칼하거나 불편할 때 이거 하나씩 먹더라고요. 일단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뭐 할까? 용기책! 용기책? 찰리한테 동생이 생겼어요. 찰리는 자꾸 샘이 나요. 엄마 아빠가 나보다 동생을 더 예뻐하면 어떡하지?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아, 솔직하게 말할 거야? 아빠 인사. 하나 주무세요. 오, 잘 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올라가. 빠이. 아, 이거 제대로 올라가. 시윤이는 꿈나라로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루틴을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캔디나인 제품을 먹고 시윤이가 면역력이 길러지는지 지금 현재는 큰 아픔 없이 남은 환절기를 보내는 것 같아서 안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의 일상과 시윤이가 건강을 챙기면서 지내는 모습은 참고를 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하다 보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래요. 내일 육아를 위해 저와 한우는 또 야식을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